야마 엘토 색스폰 YS62 모델 4년 정도 오버홀 후 4년 정도 사용을 했고요. 이렇게 침대와 스프링에 녹이 많이 심하게 끼어져 있어서 다시 세척 클리닉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용하면서 이렇게 비스키 스프링이 여기에 있는 스프링이 부러져서 수리가 들어왔습니다. 스프링을 교체하고 전체적인 소독 세척 패드 클리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2 야마 엘토 색스폰 전체 클리닉을 마쳤습니다. 침대가 심한 부분 세척과 함께 소독 작업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리들 스프링의 녹도 제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원부 쪽에 부러진 스프링도 교체를 하였으며 상태가 안 좋은 펠트 그리고 테플론 교체 작업을 하였습니다. 전체적인 수리가 깔끔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